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이후 확진자 1,100명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43명으로 30%가 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제주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알파 변이 9명, 델타 변이 8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알파 변이가 265명, 베타 변이는 1명, 델타 변이는 77명입니다. 77명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66명이 이달 들어 발생해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4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3명이 도내 집단 감염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통해 전파된 집단 감염 사례도 30명이나 됩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주 방문객이 늘면서 무증상 변이 감염이 추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부터 8월까지는 제주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가 느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3명이 돌파 감염됐고 20, 30대 젊은 층이 접종한 얀센 백신 접종자가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돌파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4일간 면세점 관련 95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해 80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43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닷새간 폐쇄됐던 공항 면세점은 어제부터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주류 매장과 담배 매장은 관계자의 자가격리 조치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이 다음 달도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 여름여행을 계획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월과 8월 선택 비율이 각각 14%와 85%로 8월 비중이 컸습니다. 이는 조사 시기가 수도권 4단계 격상과 맞물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응답자 66%는 청정 자연환경을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와 비교해 체류 일정과 소비 지출이 줄었고 렌터카를 이용한 개별 이동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관광공사는 응답자 추적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도 분석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